국민의힘 전당대회 세 번째 합동연설회가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보수의 적장자임을 자임하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당 선관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호 견제와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윤총 기자입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에서 세 번째 전당대회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당권주자들은 전체 선거인단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TK당 신부찾기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세운 이재명 전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 맞설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광풍 막아내고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겠습니다. 이제 당 확 바꿔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당을 수도권 정당으로 확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사랑받는, 수도권에서 각광받는 국민의힘을 만들어 주십시오. 당 지도부를 영남에 국한시키지 말고 수도권으로 진격하게 해 주십시오.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며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한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아니 108석으로 어떻게 탄핵을 막냐고. 왜 못 막습니까?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버릴 사적생의 각오로 뭉쳐 싸우면 국민이 지켜줍니다, 여러분! 한 후보는 앞서 대구 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 초청 토론회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자신이라면 출마하겠다며 정권 재창조에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앞장서서 우산이 되고 방패가 되고 창이 되겠습니다. 앞서 당선관위는 어제 방송 토론회에서 문자 논란과 사천 의혹 등으로 충돌한 원안 후보와 캠프에 주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가까워올수록 서로를 향한 공세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